안녕하세요. 뉴 다이아몬드 디렉터 오민아입니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꽃다발과 감사합니다. 뭘까요? 기대되는데요. 우와! 아, 너무 이쁘다. 어떡해. 자, 짜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진짜.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2년 동안 어워즈 나잇이 없었어요. 제가 가장 크게 성장했던 시기가 20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20년에 그로스 뭐 7위 뭐 이런 성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무대에 단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해서 아쉽고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다이아몬드로 제가 또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 많은 분들과 함께 즐기는 자리, 또 파트너들과 함께 즐기는 자리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기도 하고, 네, 지금 그렇습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분들에게 정말 끊임없이 기력을 선물하는 그런 멋진들도 환영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니까 일반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찾아왔고, 뭐 올 때마다 느꼈던 부분은 물건 파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혀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선입견도 많고, 다른 사람의 선입견을 못 바꿀 것 같다, 뭐 이런 많은 생각들 때문에 사업으로는 바라보지 못했다가, 제가 컨벤션에서 봤던 유사나라는 회사는 사람을 돕는 일이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일이고, 그 사람에게 기적을 선물할 수도 있는 일이고,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가치관, 신념을 다 바꿀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그 컨벤션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컨벤션이었다면, 이제 1박 2일 세미나에서는 성장했던 많은 선배님들의 모든 노하우를 거기서 볼 수 있었고, 또 파트너들과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그 컨벤션과 1박 2일 세미나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게 가장 주요했던 것 같고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책임감인 것 같아요. 유산하는 처음에는 그 책임감이 크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더 조금 더 빨리 바꿀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첫 번째 키워드로 제가 꼽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하다 보면 힘든 시간은 분명히 있지만 그냥 나의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일이다. 그 긍정 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거. 세 번째는 저희 주변의 사람들은 저한테 추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보다는 꾸준함이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키워드는 꾸준함. 세미나도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 안 빠진다라는 꾸준함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유산하란 미라클이다. 광고 회사 이름이 사실 뭐 광고계의 기적을 이뤄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유산 안에서 기적을 이루고 싶고요. 기적을 제가 이뤄가고 있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기적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유산안은 기적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그 기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저도 꾸준히 미라클을 선물하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안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